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님과 어떤 이슈들을 좀 다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러면서 알루미늄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. 자, 기니는 세계 보크사이트 공급량의 20%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보크사이트 공급량과 알루미늄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 더 갈지 그리고 이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에 따른 다른 업종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알루미늄 가격,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, 이 종목 이름에 알루미늄이 붙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들어서 이런 이슈를 바로 반영하고 있는데, 자, 일단은 뭐 현재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. 기니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? 일단 사프리카에 있는 기니가 이제 있거든요. 그쪽은 지금 이제 원래 보크사이트라 그러죠. 그 알루미늄의 원광석 이름이 보크사이트인데 네. 요거를 그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이제 생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알루미늄 시장을 상당히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지금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대통령은 지금 억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다가 정부 해산하고 그러고선 있는 상황이에요. 현재는 그러고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현재 군부는 여기에 대해서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보크사이트는 생산해 가지고서 자기들은 이제 돈을 이제 더 모아야 되니까 자금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생산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알루미늄 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. 원래. 네, 그렇죠. 선물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기름을 끼얹어버린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런 말미암아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상당히 알루미늄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,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뭐 그전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뭐 새로운 커넥티드카, 전기차 아니면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칠 때 이 알루미늄이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OCI라든가 뭐 다른 그 이 관련된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사실 어제 그래 갑자기 뛰어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산업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앞으로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게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알루미늄을 다루거나 혹은 알루미늄에 관련돼 있는 그 광산 업체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루미늄 수요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그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그 알루미늄 수요가 되게 높다라는 게 특히 핵심이 됩니다.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들어간 알루미늄 박이라든가 이 알루미늄 부품도 2차 전지에 들어간 부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것들이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확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프레임에서만 한 180kg 정도를 보통 소비를 한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평균 250kg 혹은 그 이상을 지금 소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가 더욱더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폭증을 한 데 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관련주들이 또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맨날 나오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뭐 이런 반도체 쇼티지가 뭐 내년, 내후년까지 뭐 계속 영향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
알루미늄은 그럼 이렇게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은 추후 5년간 일단 이렇게 해서 5년 올라갈 수다.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즉 그만큼 앞으로 5년 동안 해가지고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건설 부문 그다음 심지어는 이런 2차전지 부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문에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이제 알루미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투자 포인트 지금 그냥 올라가고 있는 알루미늄 관련 주만 봐도 될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이나 업종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알루미늄 자체를 가지고 있는 뭐 사마나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 뭐 남산 알루미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알루미늄 박으로 이용한 부품 단으로 들어가는 즉 소부장 중에서 알루미늄 단으로 가는 그런 업체들을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프레임이나 샤시 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1차 티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이 업체들도 역시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에도 역시 두랄루미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. 이 항공 관련된 부품 관련된 주, 그다음에 부품 관련 주들 이쪽, 그다음에 2차 전지주 이쪽들이 역시 같이 영향을 같이 받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.